자, 그 아까 이제 그 말년 연간의 단전 관련된 내용 하다가 이제 잠깐 쉬었는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때 이제 독립당이나 비독립당을 해갖고 나눠 싸우게 되죠. 그래서 독립당하고 이제 비독립당의 이제 주요 논쟁점이 그 당시 항태자 이제 책봉 문제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국뽕 문제라고 하죠. 국뽕을 항태자를 누가 세울 것인가.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삼한을 둘러싼 싸움 있죠. 정격, 홍한, 이궁. 이런 이제 싸움들이 이루어졌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이건 동계하고 이제 한의종 관련된 내용 이제 설명할 때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 독립당을 세웠던 사람이 그 사료에도 나왔지만 고연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은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중앙 관료였다가 나중에 쫓겨나가지고 독립서원을 세웠어. 교황에 이 독립서원을 기점으로 해갖고 형성된 정치 세력이 이 독립당이에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총 고연성이 집에 있으면서 독립선언에 더 강화할 때 그럴다는 함께하는 자가 대단히 많았으나 미워하는 자도 나날이 많아졌다. 자, 이때 조정의 신하들 사이에 당세력들이 날로 성하게 되었고, 자, 이때 이제 조정의 당세력들은 누구냐? 비독립당이야. 예. 그래서 독립당이 형성되니까 그에 반대한 비독립당도 이제 결집이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뭐냐면 결집된 게 아니라 이들이 결집됐지만, 문제는 이들 안에서도 또 분파가 일어나요. 그래갖고 뭐 선당이니 공당이니 뭐 자기 출신지에 따라서 재당, 초당, 절당 뭐 이런 세력들이 또 일어나. 그래서 얘네들뿐만 아니라 그 비독립당 안에서도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또 이들이 이제 또 뭐냐 한간들과 손을 잡으면서 나중에 이제 뭐냐면 위충호 같은 한간들이 완전 정치를 농단을 해먹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멸망 명나라의 어떤 멸망의 배경이 되는데 요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자 내용을 볼게요. 장거정사와 황태자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이걸 국뽕 문제라고 하죠. 자 시작된 일어난 그 당쟁 관련 사실들을 강경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당시 제하에서 독립당이 성장한 반면에 관료 사이에서는 그 재당이라든지 절당, 그다음 초당이 싸우고 그 틈새 성당이니 공당이 더해졌다. 결국 독립당도 파벌 싸움에 휩싸이면서 독립대 비독립의 싸움이 발전되어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멸망을 이뤘다. 자, 그래서 이 자료의 명통감은 진국군 신보정 등의 망령이었던 하선이 명사의 많은 부분을 더 진실 빼진 것을 불만을 여기고 백건을 창수한 것이다. 찬술한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명망 이제 원인 또 섬세한 흉내를 볼게요. 자, 멸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배경이 있죠. 근데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성서성에 있었던 훈련 때문에 대훈련이라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이제 장당들이 이제 군적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뭐냐면 이자성도 요 삼성 훈련을 통해서 훈련 때그 나타난 반란 세력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자성 반란군들이 여러 반란 세력들을 합쳐가지고 결국에는 왜냐면 명나라를 멸망시키죠. 그래서 이 삼성 지역의 훈련이 그 당시 명나라의 어떤 멸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반란이었다. 배경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자성이라든지 뭐 뒤에 여러 이제 그 세력들, 명나라 반란 세력들이 농민 반란 세력들이 그것을 배경으로 해갖고 등장을 했다. 자, 요 관련된 내용인데 요또뭐 각자 읽어보세요. 너무 많아. 그래서 읽고 요 내용만 읽어볼게요. 자, 하북의 가문과 지방 간의 수탈로 국토도 공공에 찬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돌과 같이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며 죽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리지어서 도둑질을 하여 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숭종 16년에 이자성 반란군이 북경을 함락함으로써 명이 멸망하였는데 이 반란군도 가문과 수탈로 궁지에 몰린 하북의 농민이었다. 글쓴이 마무제는 삼서성 안세현 출신으로 상함으로 청계 5년에 진사였다. 숭종 원년에 삼서성 대기근을 듣자 명을 받들고
제1실정을 조사하여 승적 2년 4월 26일 보고한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르와치의 7가지의 큰 원한을 제시하면서 명나라와 전쟁을 시작했다. 이게인데 이걸 보통 이제 동계에서는 7대안이라고 하죠. 이거 원래 이 누르와치는 건주자이의 수장의 집안들이었어요. 건주자이에서 계속 그 건주자이를 밑에 있었던 고관들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와 김민환 집안이에요. 예, 건주자이 집안으로서 그 명나라 김민환 집안인데 그 명나라가 이제 몽골 계통의 그 만주족을 칠 때, 몽골 계통이면서도 만주족과 혼연한 그 계통이 있어요. 제가 부족 이름 까먹었는데, 칠 때, 그때 할아버지와 그 명나라, 누르와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앞장서서고, 그들을 토벌하는데 그 공을 세웠는데, 그때 이제 명나라 군대에서 오발로, 아니면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 누르와치 아버지, 할아버지 죽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명나라에서 미안해갖고, 이 누르와치한테 여러 가지 이제 통상권을 줬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다른 그 만주족의 부족보다도 더 많은 이제 뭐냐면 갑옷 통상권을 줬죠. 그래서 많은 그 감안권을 갑옷을 이제 받은 갑옷은 그 당시에 이제 뭐예요? 예, 무역 허가증이죠. 무역 허가증을 받은 이제 누르와치가 이제 요 명나라 무역을 통해서 힘을 기른 다음에 경제적 힘을 키운 다음에 뭐냐면 이걸 바탕으로 군사력도 강화시켜 나갔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잠시 명나라가 이제 만주에 신경을 쓰지 못한 틈을 노려서 그 당시 건주여진이나 해서여진, 뭐 야인여진을 다 통합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누르와치가 등장을 하면서 이때 내걸었던 게 뭐냐면 7대안이야. 그래서 본격적으로 명나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족들이 많이 사는 곳이 요동 지역 있잖아요. 요동 지역을 공격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동 지역을 이제 공격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그 유명한 전투가 일어나죠. 사루 전투가 일어나죠. 그리고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건데 그 명군과 조선군을 격파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격파하고 나서 그 심양이나 요양 같은 요동의 주요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명나라 싸우기 전에 우리가 왜 이렇게 명나라 싸우는가에 대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걸 제시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러니까 누르와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한의 병경에 풀을 꺾지 않았고, 흙을 훼손시키지 않았다. 단지 병경 밖에서 발생한 일은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발생한 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명나라가 죽였다. 그것이 첫 번째 원한이다. 그렇게 죽였지만 나는 또 명나라 잘 지내기 원하여 석비를 세우고 명나라 우리 백성들이 모두 한해 병경을 넘는 사람들을 본 사람들 죽이자. 본인이 보고도 죽이지 않으면 죽이지 않는 사람에게 죄를 받게 하자라고 맹세했다. 그렇게 말을 맹세를 어기고 명나라 군대가 병경을 넘어 예 도와 지키고 있었다. 그것이 둘째 원안이다. 뭐 해갖고 7가지 이제 원안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7대안 내용은 이제 뭐 각자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명에 대한 선전포고문으로서 작성한 게이 7대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청태조 누르와치가 후금을 건국한 2년 후인 청명 3년에 반판 조칙이자 명에 대한 선전포고문이다. 자, 이듬해 누르와치는 사루 전투에서 약 47만 명에 달하는 명군을 격파하고 1621년에 심양 요양을 점령시켜 요동 전역을 지배했다 이렇게 했는데 47만 명이라고 했지만 실제 학자들은 47만 명안 보고 있죠. 10만 명 정도 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강의 시간 때좀 얘기한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오히려 청군 그러니까 그 당시 후금이죠. 후금군은 20만이야. 네. 근데 10만 조명 연합군이 그 10만밖에 안 되고 전투력도 약한데 이것을 4개로 나눠서 이렇게 공격해 왔죠. 그러니까 명나라 군대가 이제 각개격파를 하면서 뭐냐면 다 이제 뭐냐면 섬멸시켰죠. 마지막 부대를 이제 섬멸시켰는데 그때 조선군도 상당히 그때 한 15,000명 데리고 왔다가 8,000명이 죽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패배를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이제 항복을 하게 되잖아요. 강호님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 그래서 삼천포 관련된 내용이 7대 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군의 강남 정벌 과정을 볼게요. 양주의 참사인데, 자, 요거는 이제 왜 일어났냐면 이 당시 청군이 그 당시 오상계의 도움을 받고 그 당시 북경을 점령을 하잖아요. 이자성 도망가다가 이제 지주의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고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항이 덜했어요. 예. 그래갖고 쉽게 정복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강남 지역을 정복할 때좀 저항이 있었죠. 이때 이제 강남에는 낙명 정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정성공이 있어서 뭐 대항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낙명 정권이 있다 보니까 충성의 대상이 있다 보니까 강남 신사들의 어떤 저항이 되게 강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여기도 강남도 정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뭘 내었냐? 병발령을 내었어요. 병발령. 예.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 청군이 중국 전역을 이제 지배를 하고 나서 변발을 해라. 강제로 시켰죠. 참고로 원나라 같은 강제시키지 않고 주로 뭐냐면 했으면 좋겠다고 그 뭐냐면 권유를 했죠. 근데 강제로 시킨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까지는 그냥 명나라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는 뭐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직접 들고 일어난 거야. 내 머리는 자를 수 없다. 예. 특히 이제 제일 심했던 곳이 양주예요, 양주. 그래서 양주에서 대규모 반란이 나. 뭐 때문에 반란이냐? 아까 이 변발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일어났는데, 청나라는 이제 본보기도 양주를 공격하죠. 그래서 그때 양주에서 저항했지만 곧바로 청군에서 뚫리고 점령당함으로써 그때 양주에 있었던 수십만 명이 청군에 의해서 죽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좀 약간 가장은 있어요. 왜냐면 이글 쓰는 사람이 좀 약간 반청적 의식이 좀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청말 때 이게 이제 양주 11기다서 책 제철 양주 11기인데 좀 약간 반청 사상을 북돋우는 데 사용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 가장은 있고 있지만, 하여튼 그 당시 이 변발령에 반대 해갖고 일어난 양주 지역의 반란이 상당히 뭐냐면 청군에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당했다. 이런 것도 알수 있죠. 그리고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출처만 기억을 해주세요. 양주 11기. 요거 제가 좀 모의고사에 좀 많이 내긴 했는데, 양주 11기는 변발 때문에 일어났다. 네. 변발의 반대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이 글은 양주 주민 왕수초가 1645년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청군에게 함락된 양주성에서 직접 겪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당시 청군은 명나라 잔존 세력들이 거센 저항에 부닥쳐 양주에 큰 피해를 입자. 이때 명나라 잔존 세력은 어떤 세력이죠? 남면 세력들이죠. 남면 세력들. 자, 그 본부교 양주성인제 모두 도륙하게 발치를 정하고 대대적 학살했는데, 여기는 이제 명나라 잔존 세력들이 거센 저항도 있지만 그 동계에서는 변발령의 어떤 반발 이런 것도 돼 있어요. 변발령 반발. 왕수초는 80만 이상의 죽인 청군의 사료과 치안이 상실된 도성의 비극적인 상황,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주민들의 몸부림을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그러니까 대규모 필드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인종학살, 제노사이드가 이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80만이 그때 죽었냐? 그건 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아까 했지만 왕수초는 반청사상을 갖고 있는 반청에 대한 지식인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신화했기 때문에 좀 가장돼서 쓴 것도 있어요. 이거 그대로 믿어서 안 돼요. 예. 자, 하여튼 이 책은 청나라 때 대표적 금서였으나 청만의 반청사상을 북돋는 주요 자료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강의제가 과거 응시제의 현안 해결을 방법으로다 이렇게 했죠. 이 강의제는 상당히 호화꾼주예요. 그래갖고 이제 일어나고 뭐냐 잘 때까지 계속 책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성리학이나부터 시작했고 서학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명나라 황제보다도 더
중국적인 항제야.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그 문제를 내면서 이제 과거 응시자들 이제 전시겠죠? 예, 전시를 보면서 여러 가지 현안 해결책을 물었는데,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대책을 입은 거야. 보통 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이제 주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현안책을 물어보고 그게 대책물을 이제 뭐냐면 쓰는 방식이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 제일 중요한 게 운하 문제잖아요. 운하. 운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요걸 물어봤어. 왜냐면 이 운하, 강남하고 강북을 연결하는 운하가 그다음 중국의 저축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운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전시에 보는 그런 응시자에게 물어봤고, 너희들 한번 그거에 대해서 책물 제시해봐라. 이런 문제를 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요건 뭐 각자 읽어보시고요. 뭐다 읽긴 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강의 39년 황제가 출제한 전시 시험 문제다. 예. 그래서 국내의 평화와 민생을 안정을 위해서 구체적인 관료의 섭렵과 수리와 조언의 정비 등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자 황제의 적신함이 엿보인다. 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국의 복합제를 실시하다. 이렇게 있죠. 복합제라는 것은 명나라 때 이갑제가 붕괴되면서 왕수인이 항촌 자치조직으로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민간 차원에서 신사들 중심으로 갖고 이제 만들었는데, 청나라가 이제 중국을 정복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효율적으로 지방 통제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민간에서 했던 이 복합제를 전국적으로 국가 차원에 실시했어. 그래서 이 복합제를 통해서 만약 기층 조직을 장악을 하려고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웅종 권력 연간에 이뤄서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강의제 때 복합제를 실시했지만 그 후에 웅종 연간에 그 웅종과 권력대에 거쳐갖고 뭐냐면 더 확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항종 자치 조직인 복합제 실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발제해서 좀 볼게요. 주로 치안 유지나 이렇게 그 항종 관리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복합제는 그러니까 이갑제와 약간 비슷한 역할을 했다 보시면 돼요. 자, 내용을 보면 강의 47년에 복합법을 실시했다. 예. 자, 이에 앞서 순치 원년에 복합법을 심서 하나도 논의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까지 관리된 심서서 받들어 시행하지 않았다. 원관이 더 강력히 지시하길 청하니 병부의 신하가 의논하여 다음과 같이 상주시켰다. 도족을 가장 좋은 방법은 복합이니 마땅히 예법을 본받고 번영시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복합이라는 건 이때부터 처음 나온 건 아니고 그 아까 명나라 때 이갑제가 무너지면서 대안으로서 이제 왕수인 같은 사람이 복합제를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민간에서 몇 개가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상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와 현 성내에 일정 수의 호와 그 사방 한층 총략이 일정 수의 호에게 집집마다 간의 도장을 찍혀 있는 지폐 한 장씩 주고 그 위에 성명이나 정당과 식구수를 기록하도록 합니다. 다른 곳으로 나가는 사람은 가는 곳을 기록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온 곳을 조사하며 알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자세히 캐물어 정확하지 않으면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복합의 그 조직들이 나오죠. 10포를 팩트 한 명을 두고 10회에는 갑도 한 명, 그다음에 그 십갑에는 보장 한 명을 세우되 총장 가운데 사람이 수가 적고 호수가 정해진 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수에 맞춰서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 하하 단위가 이제 10포죠. 그걸 관료의 패도 한 명을 두고 10패를 묶어서 또 갑들 두고 1갑이 되는 거죠. 1갑을 이제 10개 묶어서 보장 한 명을 두죠. 1볼 두는 거죠. 그래서 패, 그 다음에 두, 그 다음에 보, 이는 조직이 이제 뭐냐면 보갑제죠. 아마 이 보갑제는 보와 갑을 따서 보갑이라고 한것 같아요. 예, 아 제가 잘못했는데 여기 아니라 패가 먼저 하단이고 그다음 갑이 그다음이고 예, 보죠. 예, 그래서 패 10개를 묶어서 갑을 하고 갑 10개를 묶어서 보를 하죠. 그래서 보갑은 아마 요걸 따서 앞글자를 따서 보갑제라고 한것 같아요. 자, 그래도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서로 번갈아가며 조사하고 유사시에 서로 호응하여 구원을 해주되
보장 앞에 두는 이런 일을 빙자하여 구성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17세기 때 여기 기록 보면 이게 출전부터 볼게요. 청조 문헌통고인데 문헌통고는 송나라 때 만든 제도사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 제도사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송나라 때 나왔던 문헌통고들, 예, 네, 이거는 송나라 때 제도사지만 청나라 때 제도사를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따가지고 청조 문헌통고, 그러니까 청해 제도사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7세기 말 중국 정복을 완성한 청조가 각 지역에 산발적으로 실시된 보갑제를 전국에 실시하여 기층사회 통제하고자 했다. 여기에서 폐갑 보호의 상급의 보갑 조직이 전국적 규모로 확립되었으며, 원래 이제 강의제에 실시했지만 옹종 권력 연간에 이어 세부 내역이 더 구체화되고 완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은나파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은나파. 그래서 이제 은나파는 조세나 요역이나 이런 곡물 같은 걸다 뭐냐면 은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은나파라고 하죠. 이게 이제 명나라 중기 때부터 학살이 돼요. 그래서 대개 15세기 말부터 은을 이제 널리 사용하게 됐는데, 은을 요걸 이제 좀 배경을 좀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동아시아 교과서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예전에부터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요 관련된 사료도 기출문제 나왔던 사료고요. 자, 명나라 초기 때는 주원장 때는 처음에 이제 화폐 정책이 두 가지를 사용했어요. 고액 화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원나라 영향을 받아서 교초의 영향을 받아서 보초를 사용했죠. 종이 지폐. 자, 그 다음에 주로 일상생활에서는 동전을 사용하도록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보초가 너무 많이 남발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가 떨어지죠. 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해. 그러면 이 고액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뭔가의 다른 수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은이야. 왜냐하면 은그 당시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됐고 주변에서도 많이 사용했으니 측량화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을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고액화폐로서. 그리고 일상화폐는 동전이고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 중기 때 들어가면 은분위 체제가 형성돼. 그래서 모든 이제 뭐냐면 물가라든지 그 조세 징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은을 가지고 이제 평가하고 그 은에 따라서 동전을 이렇게 환산해 갖고 이제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그러면 은이 널리 확산되면서 이제 관리들도 이제 여기 사료에도 볼수 있듯이 관리들도 뭘 요구하냐면 은으로 달라 공급을. 우리 은으로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 왜 은으로 달라고 하면 예전에는 뭐냐면 주로 그 봉급을 줄때 어디에서 저 남경에서 저기 현물로 줬어요. 쌀 같은 현물로 줬죠. 근데 문제는 수를 북쪽 옮겼잖아. 그러니까 북경의 관리들이 남경까지 가갖고 현물로 받아오기는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시켜서 뭐냐면 이제 상인들에게 이제 일정 수수료 가지고 받아오라고 하거나 미리 이제 상인들도 받고 그냥 너 환불을 받아갈 권리를 주든가. 그런데 상인들이 도중에 여러 가지 떼먹는단 말이야. 수수료 높고.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국경에서 은으로 달라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야. 네. 그래서 원래는 무관관리들이 여기에서 처음에 요구했다가 정부가 딱 들어보니까 괜찮다 해갖고 은을 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문관들도 우리도 달라 해갖고 또 은을 주고. 자, 세금을 아니, 관리의 월급을 은으로 주니까 당연히 세금도 뭘 걷어야 돼요? 은으로 걷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은이 또 확산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명나라 중기 때부터 은이 이제 확산되고, 자, 은이 이제 확산되니까 자체 은 가지고 안 되니까, 예, 은 생산 갖고 안 되니까 수율을 뒤따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나 멕시코 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예. 여기서 막대한 은이 이제 중국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지정은제나 뭐 일촉변포 할 때는 다 은나파가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명청시대 때, 명나라 중기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는 기본 단위가 은이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은이 교과서에 좀 보이죠. 마제은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마치 말굽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제은이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만든 건 아니고 민간에서 만든 거야. 예, 그 당시에 이거는 은 자체가 친량화폐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만드는 국가에서 만드는 그 소용없어.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은 함량만 맞으면 떨어지면 돼요. 하여튼 요 마제은 같은 걸 많이 사용했어요 이때. 예. 그래서 요 관련된 사료가 예전에 기출 사료로 나왔던 거야.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정통 5년 음력 8월에 경진이 돼 강남의 조세를 금과 비단으로 환산하여 거두도 명하였다. 그래서 이제 있고 이에 앞서 도찰원 우보도우사 주전이 줄을 올려서 그 상소 올려서 북경에 가기 위해 관원의 봉급으로 지급한 쌀을 난경했기 때문에 관원을 뽑아 보내 지급하도록 했는데 이는 본리 편리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포표간 사람들이 각 관원의 봉급에 쌀을 팔고 다른 물자를 사야 하는데 비싼 때 사고 값쌀 때 내놔야 하기 때문에 가치가 10분의 1밖에 미치지 못하며 조종원 농민을 허비하고 각 관원은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뭘로 해달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난경에서 직접 쌀로 받는 것보다는 이 운송비도 있고 중간에 떼어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으로 좀 달라. 그래갖고 은을 통해서 달라. 은 같은 걸 녹여서 덩어리로 만들어서 경사를 운반해서 관원에 공로로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은을 녹인 것을 그 덩을 은정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거를 달라.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해라라고 허가를 해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은나파가 이루어졌다. 관리 월급들을 은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당시 은나파가 행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명태조의 세량은 헌물과 쌀, 헌물이 쌀, 보리 생산 등을 거둬 그대로 문무관료들의 봉급과 급박히 비용에 대한 것을 쓰는 것을 원칙이었으나 대명보초를 사용했어요. 이건 명초기 때 사용했던 그 지폐예요. 예. 사용하면서 초과 동전만 사용하도 은의 사용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경 등 도해지에서는 오직 은만 유통되었으며 왜냐 고해협회로서 그 대명보초는 그 가치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많은 물자를 이제 뭐냐 운송하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고액화폐 필요한데 이때 은을 많이 사용했던 거야. 예, 금지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농업 생산의 향상에 따라 쌀값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1436년 북경의 무관들이 청원한 계기로 은나파가 허용됐고 그 결과 각종 세역에 대한 은나파도 촉진되었다. 이후 은 수요가 급증되면서 중국은 세계 은이 모여드는 블랙홀이 되어 은 경제가 청착되었다. 그래서 중국의 은이 다 모이 보여드리죠. 요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죠. 은나라 일본의 이와미 강산에 은도 가고 그다음에 그 남미 지역에는 스페인 식민지에서 아카풀코에서 이제 모였던 항구에서 아카풀코에 가서 그 온갖 멕시코 은이나 이렇게 그 포토시에서 온 은도 모아서 아카풀코에서 모여서 여기 이제 갈레온으로 무역을 갈레온 실어 가지고 필리핀 마닐라인가? 루스섬에 마닐라 있죠? 여기 와서 다시 중국으로 가죠. 이걸 무슨 무역이라고요? 갈레온 무역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중국에 은이 집중돼서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은나파가 되고 은이 만약에 널리 보급되면서 상품으로 이제 교환으로서 수단으로서 은이 널리 사용되면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금과 은의 비율이 교환비가 3대 1이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 보통 10대 1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는 여기 가면 금을 이제 바꿔가지고 할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물자도 받을 수 있으니까 대량으로 비단이나 생산이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으니까 모든 은행에 중국으로 다 집중이 된 거야. 예. 자, 이거 이와 관련된 내용이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때 고리대가 좀 심했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자, 명중기 인홍영상을 볼게요. 요거는 뭐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좀 보냐면 그 당시 이갑제가 회의되면서 농촌사회가 해체되거든요. 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그 당시 이제 도시의 인구가 집중되고 그리고 이제
유민들이 오면서 이 유민들이 쇠를 키워가지고 또 토착인들을 막 뭐냐면 쫓아내요. 그래서 명중기 때부터는 그 당시 이제 인구의 대륙 현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이제 인구 이동 현상들이 많아지거든요. 예, 요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각자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예. 자, 그다음 북방 변경의 산림남벌 관련된 내용도 뭐 각자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명말 수도세 물자 운하와 대운하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을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영락제가 수도를 옮길 때 운하를 정비했다고 했잖아요. 또 관련돼서 기출문에 나왔죠. 예. 이 운하 정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 이제 내용은 이제 예수의 성교에서 이제 마테오 리치가 그 뭐냐면 썼던 기독문에 나와 있는데 그왜그 당시에 운하를 정비했냐? 당연히 이제 북경이 이제 소비도시니까 여기 강남에 있는 곳에 물자들 북경 옮기다 보니까 운하를 정비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북경에 많은 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운하를 정비하는 건데 이거는 영락제만 한 것이 아니라 쿠비나이칸도 이렇게 했어요. 쿠비나이칸도 수도를 대도 옮기면서 강남의 어떤 물자를 수도 옮기기 위해서 이 운하를 정비했죠. 예전에 운하가 있었긴 했지만 운하가 그 당시 남송하고 금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거의 100년 동안 그냥 뭐냐면 내버려뒀어. 왜냐면 남송 일제 때는 그 이제 더 이상 강북으로 운하를 통해서 수송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냐면 끊어진 운하를 다시 복구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운하를 다시 정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운하 정비는 이제 수도 옮겨가면서 했던 건데 영락제와 쿠비나이칸 때 대규모 했고 그 후에 명청시대 때 특히 청나라 때 황제들은 항상 양주나 시주 중에 갔어. 운하의 중심지에. 그래갖고 항상 운하를 관리하고 정밀라도 지시를 했거든요. 이와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운하를 강남에서 돈그 물자들 운하를 통해서 신속하게 국경에 전달해줘야지 그 뭐냐면 한계 지배 체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내용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만 좀 볼게요. 해설 부분만 볼게요. 자, 이거는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처음으로 남경에서 북경에 가는 여정에 대한 기록으로 대운하를 왕래하는 곡물 운반선인 조운선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분석을 볼수 있다. 수도인 북경을 공급하기에 물자를 유통하는데 조운선 외에 관리들의 성밖과 상성이 더 많다는 관찰은 당시 대운하의 유통상을 보여주는 기이한 부분이다. 특히 만재되지 않은 조운선의 빈 공간을 이용해 각종 상업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경은 어떤 곳에 생산되지 않았지만 어떤 것도 생산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당시 수도의 물자 공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준 대목이다.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것은 명말 강남 지역의 농촌 수거 요거는 이제 뭐가 연결돼서 보시냐면 자본주의 맹아론과 연결돼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명말 청초에 자본주의 맹아론이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농촌 수거이 발달됐는데 이 농촌 수거에서 면직물, 견직물 이런 것들 자체 생산을 하죠. 물론 이 면직물과 견직물, 농촌 수거에서 만든 면직과 견직은 도시에서 만든 그 면직과 견직은 좀질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있긴 했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렇지만 이 농촌 수거를 통해서 불을 축적했냐? 그건 아니에요. 일본의 연구자들은 살려보니까 불을 축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탈만 당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면직물과 견직물 만들고 일부는 뭐 시장에 판매한 건 인정하겠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면직물과 견직물 만들 때 관련된 기구라든지 그다음에 원료 같은 것들 누구부터 받았냐면 상인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상인들부터 뭐냐면 이렇게 받고 나서 이 상인들에게 이제 줘야 되잖아요. 이 자기가 만든 것을 그 과정에서 상인들이 자금이나 원료나 기계를 빌려주는 기구를 빌려주는 거면서 많은 수탈이 일어났다. 예, 고리대도 이제 이루어지고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농촌 수공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챙기지 못했어요. 보이죠? 그 당시 이제 상인들 물주 상인 물주들
그 당시 살장이라고 부르는 상인 물주들의 수탁을 당하는 어떤 수단을 이용했다. 이렇게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 내용은 뭐 각자 읽어보시고, 그 내용만 좀 볼게요. 자, 이 글은 절강 강원부 순독형의 지형 근일파가 쓴 거서 17세기 초 순독 지방의 농촌 제사업가 견직물, 그 제사업은 실을 뽑는 그 업이에요. 견직물의 실태와 비단시장을 둘러싸고 일어난 간청과 상인 거강꾼 고리대금자의 수탈 구조, 그리고 유행과 사치풍조에 따른 생산자의 빈곤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 대항해 시대 이후 세계 무역에서 중국의 비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생산이 증가됐지만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이전에 비해 큰 변화는 없었다. 뭐 이런 된고. 자, 그다음에 직용의 변.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죠. 이거 예전에 공사 기출 사료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 이 직용의 변은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 명나라 말기 때그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뭐 임진왜란 부터 해갖고 그 이렇게 이제 명그 뭐냐 만약 3대 원정 같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재정의 궁핍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이 재정의 궁핍을 막기 위해서 상세나 강세를 징수하죠. 강제로 도시에 이제 상세를 징수하는데 주로 이 상세와 강세를 징수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강남이죠. 양쯔강 하류죠. 예. 그래서 절강성이나 뭐 이런 안이성이나 그 복권성 일대 그런데 이제 뭐냐면 많이 징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농민들 어떤 그 당시 도시의 민들 반발이 많은데 그중에 이러는 그 기록상에 남아 있는 게 직용의변이에요. 예. 이 직용은 기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견직물이나 면직물 그 노동자를 의미하는데 그 당시 소주나 항주는 발달된 그 생산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보통 이제 농촌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선대지 시스템을 운영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근데 이 선대지가 아니라 여기는 그 공장제 수공업 방식으로 운영한 거야. 자, 공장제 수공업은 뭐냐면 그 기공이 있고요. 공장주가 있고 그 밑에 기호들이 있어. 그래서 기공들이 이 기호들을 고용을 하죠. 예, 직공이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 고용을 하는 거죠. 노동시장에 가서요. 그래서 공장을 만들고 거기에 직기를 비치시켜 놓고 기호들에게 이제 뭐냐면 일을 시켜요. 예. 근데 문제는 여기 그 명나라 말기 때 상세를 이 기공들에게 막 징수를 해. 특히 한간들이 와갖고 불량배들 동원해갖고 막 징수를 하니까. 자, 기공 입장할 때 뜯기니까 더 이상 영업을 할수 없죠. 그러니까 공장 문을 폐쇄시켜요. 자, 그러니까 그 밑에 고용됐던 기호들이 자기 일자리를 뭐냐 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분노해갖고 일으킨 것이 직용의 변이야. 그래서 요 직용의 변은 그 당시 이제 그 도시민들의 어떤 성장과 의식의 성장과 뭐냐면 중앙정부의 반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 내용들인데. 자,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해백성. 오해백성 강남에 있는 백성들 의미하죠. 자, 오해백성 인구가 가장 많지만 토지가 매우 적어 집집마다 방주고 살아가는데 요때 토지가 적다라는 것은 이제 약간 이제 뭐냐면 좀 배경적 지식이 깔려있지 않은 그 내용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토지가 적은 게 아니라, 그 동계에서 유추해 볼 때, 그 당시에는 농업 생산이 낮았다. 생산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면직업이나 견직업에 종사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에코치나 모카 신고, 그 다음에 면직업이나 견직업에 종사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토지보다는 거기에 집중했다. 그리고 토지는 어디에? 호강 지역. 오늘 양쯔강 중류에서 이제 많이 지었다고 했죠. 예.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집집마다 방지구로서 살아가는데 기후가 잡음을 들고 아까 이제 소주나 항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이 거꾸로 설명했어. 예. 네.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설명하다가 여기 보니까 기후가 이제 뭐냐면 공장주고 그 다음에 기공이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기공들이 기후한테 고용되고 기후들은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기공을 고용하는
형태가 메뉴 표시예요. 예, 기호 기구를 따로 잘못 설명했어요. 예, 요거 좀 고쳐 주세요. 예. 자, 하여튼 기호가 자본을 대고 직공을 기공이라고 하죠. 예, 기공이 노동력을 내어 소득 의존하면서 생계를 꾸려서 오게 되었다. 지난번 직무에 대한 세금 부과가 시작되자 요때 세금은 이제 뭐겠어요? 상세겠죠. 자, 백성들이 모두 파시했다. 시장을 그냥 닫아버렸다는, 그러니까 집단 파업을 했다는 거죠. 자, 당시 세관 송영은, 이 사람은 이제 누구냐면 한간 출신이에요. 중앙에서 파견된 한간 출신인데, 세금을 홀쭉 징수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깡패들을 모여다가 같이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행패를 불렸던 거예요. 자, 하여튼 당시 세관이었던 송영은 이미 오랫동안 소주에 지내고 있으며, 소주라는 곳은 이제 그 당시 제일 경제적으로 발달했던 지역이죠. 자신의 경험을 미루어 백성의 감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9개 조항의 법금을 만들고 5개 세관을 설치했고, 자상에게 이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행사용 세금을 부과하여 일시후 민심을 안정시켰다. 그러나 진세망은 가을 스바키처럼 버다했다. 그러니까 이 송영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반발이 많으니까 일단은 좀한발 물러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 앞서 올린 상주문에서 저는 그의 부하와 지방 우대비에 대해 세금 징수할 기여 여긴이 소주에서 상품 판매와 옷감 짜는 그 지배 직기가 나날이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홍수도 밀을 추수하지 못하여 옷감 짜는 노동으로 먹고 사는 배고픈 백성들이 위태해지고 거리에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 이제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돼 있다? 그 당시 이제 그 직용의 번과 관련돼 있다는 거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음충 그 순문 조시미의 상주문이다. 한간 송릉이 그 당시 소주에 도착한 송문의 세관을 설치하여 상세를 거두고 직계에 가세를 하자 폐업이 속출하면서 수천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으면서 당진 노동자 2,000명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신전에 모여서 맹세를 하고 행동부대를 조직하여 지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한간의 수탈에 대응했다. 자, 이 분기는 명말 도시의 상공업 발달과 그 당시 그 일용 노동자의 증가 및 계급의식의 공유, 한간의 횡포와 수탈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시주상인들이 나오죠. 명나라 중기 때부터 등장했던 상인들 중에 시주상인이 유명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시주상인들이 등장한 배경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시주는 그 운하의 교통지 요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의 중심지가 있었죠. 양주와 함께. 예.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개중법이 바뀌어지면서 그 당시 돈만 내면 이제 뭐냐면 그 다세나 다 차나 염의 어떤 염이죠, 염이요. 예. 그 소금의 전매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주상인들이 돈을 내고 개중법에 돈을 내고 그 소금의 염그 전매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죠. 그래서 명나라 중기 때부터 양대 상인은 시주하고 또 양주 상인 관련된 것들인데, 요 얘네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떻게 당연히 여기에서 공부를 많이 시키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많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과거에 합격해갖고 뭐 관료가 되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시주와 관련된 또 양주와 관련된 내용은 교과서에 나와요. 명나라 중기 때 시주와 양주가 대표적인 상인 집단이 형성된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명청 때 이제 그 상인 집단으로서 유명한 상인 집단이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청나라 관룡제 관련된 문제 나왔대. 강남의 그 지주 그어 관련된 도시를 한 곳에 지정한 문제 중에 시주가 있어요. 시주인지 양주인지 하여튼. 그래서 이 시주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운하의 공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항상 그 청나라 관리들이, 청나라 황제와 관리들이 여기 와서 운하 관리하는데 시주와 양주를 자주 들락거리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시주는 세 명이 상인이며 한 명은 유학을 공부한 높은 문화를 가진 지역이다.
이는 상인들이 많은 이익을 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비들이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이다. 물론 유학을 종사하거나 여러 번 과거에 실패하여 학업을 포기하고 상업에 심었다. 그래서 상인 집안에서 많이 이제 뭐냐 유학자들 길러냈다는 거죠. 돈이 일단 많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금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내용이 나와요. 예, 금준. 아, 금준의 김준이죠, 김준. 예. 금자가 있는 김자 있죠. 성이니까. 김중은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고 난 뒤에 그의 후손들에게 미래의 계획을 세우면서 상업을 포기하고 학업에 매진하도록 하였다. 하나의 직업을 포기하면 다른 일을 매진하도록 함으로써 두 가지 일을 서로 번갈아 활용하니 만석의 녹을 얻지 않으면 곧 부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자, 이는 수레바퀴살이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땅에 닿는 것과 흡사하니 어찌 한 가지 직업만 편애할 수 있는가? 그래갖고 이제 상업 포기하면 학업 매진하고 거꾸로 학업에 포기하면 상업 매진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학업에 성공해서 과거를 통해서 관료가 되는 거고 상업에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버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버는 게더 나은 생각이 들어요. 예. 자, 하여튼 그 밑에 내용을 볼게요. 자, 글쓴이 왕도우고는 시주부 흑현 사람으로 1547년 진사가 되고 간직이 병부신양에 이었다. 자, 이거는 1583년에 시주부 회안연회 출신이었던 상인 김준과 그의 첫애 시를 합장하며 쓴 모지명이다. 김준은 어려서부터 유학을 공부하였다 포기하고 아버지에 따라서 우성에 가서 장사로 성공한 뒤두 아들에게 유학 공부를 시켰다. 상서상인과 더불어 명대 대표인 시주상인의 특징과 이들 성장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을 볼수 있다. 자, 상서상인들도 그 당시 강북 지역의 대표적인 상인 집단들이죠. 예, 상서, 그 다음 시주, 그리고 뒤에 나와 있지만 양주 상인도 있어요. 양주.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얘네들 공통. 다 소금하고 관련됐죠. 소금 전매제. 그래서 명나라 때 소금 전매제 개중법이라고 하죠. 초창기 때 상서 상인들은 이제 성장한 과정이 그 당시 몽골족들을 막기 위해서 말리는 북쪽 지역에 아니 말리는 부근에 병력들을 배치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이 상서 상인들이 이들에게 군량미를 제공한 대가로 뭐냐면 원래 그 소금 판매권을 얻게 돼요. 예. 자,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개중법 내용이 바뀌어 갖고 이제는 그 뭐냐 돈으로 이제 대납을 가능 은이나 이런 것도 대납하면서 그다음에 강남의 시주와 양주 상인들도 돈을 내고 판매권을 얻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사치품, 아니 18세기 그치? 과거합격만이 신분상승의 길이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명청시대 때 과거제와 관련된 거야. 명청시대 때 과거제도의 폐해에 관련된 거야. 요거는 어떤 사실을 기록한 건 아니고 소설책 이름이죠. 유명한 소설책. 그거 외워두셔야죠. 여기 보면 오경재가 썼던 유리매사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명청시대 때 과거제도를 뭐냐면 비판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당시 과거를 합격만 하면 모든 사람들 우러보고 그 전까지 계속 떨어지면 이제 사회적 천대받고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과거제도 팔부문이잖아요. 팔부문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요. 예, 그런 내용들인데 자. 그래도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좀 읽어볼게요. 예. 요 관련된 내용이 그 교과서에 나와요. 사판가 교과서 사판에 만화 형식으로 한번 그거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요책 이름과 관련된 내용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여기 중간 단계를 좀 볼게요. 네, 여기부터. 자, 단지 학문에 심써 거인과 진사가 되어야지 즉시 법 가문을 빛낼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호경에 만한 조상을 빛내고 이름을 떨친다는 것이고, 만약 거인과 진사 정도 되어야지 진사 합격하면 이제 얘는 거의 뭐냐면 관료가 되는 거고, 거인 정도 합격해도 하급 관료도 들어갈 수 있죠. 자, 이것이 바로 호경에서 말하는 조상을 빛내고 이름을 떨친다는 것으로 이래야만 호성이 지극하다고 말할 수 있고 너 자신도 고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옛말에
새 속에 황금지 있고 만석이 쌓여 있고 옷 같은 미녀가 있다는 말은 가요 오금만이다. 요거는 이제 누가 했던 거예요? 진종이, 송나라 진종이 건학문에 썼던 거죠. 예전에 한번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그 속에 뭐냐면 황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쁜 여자도 있고 미녀도 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 자, 그리고 만석에 쌀이 있고 옷 같은 미녀가 있다는 것은 오늘만이다. 지금 어떤 책을 말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뽑아서 편찬 모범 시험 답안지다. 자, 요거는 뭘로 쓰여져? 팔구문으로 쓰여진 거야. 동생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호송을 다하는 길은 무엇보다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장사가 잘안 되고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도 개의치 말고 꼭 팔구문을 지키려 힘써야 된다. 예. 그래서 명천시대 때는 팔구문 형태로 글을 써야지만 잘 써야지만 학교 갈수 있죠. 그래서 하도 이 팔구문 짓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과거 합격자 나이가 50세 정도 됐다고 그래요. 예. 물론 이제 머리 좀 띄어나고 그런 애들은 뭐 금방금방 합격하겠지만 평균 나이대가 54대 합격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서 그때 이제 평균 수명도 좀 짧았잖아요.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제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뭐냐면 좀 즐겨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들이 이제 일은 안 하고 일은 밑에 있는 하급 관리들이나 서리들한테 맡기고 흥청흥청 하고. 그러니까 명천시대 관료 체제가 홀쭉히 못하는 것이 팔부문을 중심한 과거제도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 몸이 아픈 아버님의 먹을 게 없어도 동생의 책 읽는 소리가 들으시면 마음이 즐거워져 분명히 괴로움이 사라지고 아프던 몸이 아프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자가 말씀한 뜻을 기른다고 할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뒤에 있는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오경제는 안희성 전초 사람으로 유복한 학자집에 태어났으나 가세가 몰락하여 공공하게 살게 되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팔구문 위주의 과거제도나 부패한 청대 관료사들 비판하였다. 자, 이걸 점을 쳤던 이거는 점을 치는 강초인과 의형제에 맺은 마순상이 고향으로 돌아가 강초인에게 한 말로 청대사의 과거 합격만을 신분상승 위엔 최고 방법이었고 최선의 호도이며 모든 공부의 최종 목적을 강조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림회사 그 내용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책 이름이에요. 소설책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 소설책이다. 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18세기 사치풍조와 양주의 소금상인데 앞에 강남에 유명했던 상인 시주상인 외에도 양주상인들이 있어요. 양주상 네. 양주상인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소금의 전매법 개중법이 내용이 바뀌면서 은납이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부성장을 하게 되는데 요 양주상인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거는 뭐 각자 읽어보세요. 네. 이거는 양주의 대표적인 도시 정도만 기억을 해주는데 이게 양주의 대표적인 도시가 소주죠. 소주. 예. 그래서 양주의 대표적인 도시가 아니라 그 소주는 옆에 있는 도시예요. 예. 제가 착각했어요. 예. 자, 양주 이렇게 소주가 옆에 있는 도시인데 자, 하여튼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뭐 각자 읽어보시고 요것만 읽어볼게요. 예. 자, 그 내용을 보면 이두는 양주 의정 사람으로 다재다능하고 박식하며 양주에서 많은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30년간 수집한 자료 바탕으로 양주의 해방록을 썼다. 양주는 양자강과 대운하를 만나는 교통 요지이자 시주와 함께 그 교통의 요지죠. 여기가 그리고 중국 최대의 소금 생산지인 양해 염장의 행정 중심지로 엄청난 재산을 가진 소금 상인들이 응집한 곳이다. 자, 이들에서 무수한 경쟁적인 사치품종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특권을 얻은 소금 상인들이 상인들의 부학 규모나 부의 규모나 그에 따른 사회적 모순 그리고 사치 풍조를 반발한 근검절연 풍조들이 등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 강동 해적 때 영맹을 결성할 해당을 지배하다. 그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청나라 때그 강주 지역에 그러니까 남해안 일대에 해적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해적들 관련된 내용들인데
예적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삼합회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해당 세력들과 또 연결되죠. 근데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차 수입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많이 이제 뭐냐 수출됐잖아요. 특히 영국으로. 네.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 은을 많이 받아들였죠. 협력 아래에서는. 근데 상강무역 때 이제 은이 다시 아편 때문에 해소되는데 요 내용은 이제 그 당시 그차 생산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때 이제 차 생산지에서 수출이 증가되면서 그차 생산지에 많은 인구가 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뭐 여러 농민과의 분쟁이 심화되고 그런 내용들인데 요거는 뭐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밑에 내용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저자인 진소성은 호남 안북 사람으로 1818년 거인, 1823년 진사에 급제했다. 1824년에는 그래서 1825년까지 복건성 건양을 지연으로 재직하였고 이어서 고전은 대만, 농양 등지의 지연, 통판, 동지 등을 영위했다. 자, 이때 지자라는 것은 대리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자는 대행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원래 현령으로 파견된 사람은 그 고관이에요, 고관. 헌령 임명하사. 중앙의 고관인데, 중앙의 고관은 겸직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파견된 사람은 그 지연이야. 네. 지연은 임명해갖고, 지하죠. 고관이 헌령이지만 이 사람은 안 가죠. 이 사람은 겸직만 하고, 주로 파견된 사람은 지연이라고 해요. 예. 실제적으로 지방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이 보고 겪은 것을 바탕으로 운송록을 저술했는데, 이 글은 당시 차의 수출의 증가로 차 수출은 어디죠? 주로 유럽 지역, 영국에 많이 수출되겠죠. 산지가 개발되면서 차밭이 개발되면서 나타난 인구 유입과 자연재해 증가, 농민 간의 분쟁 심화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외래인들이 많이 들어오죠. 지금도 그 외국에 이제 뭐냐 피난민들 많이 들어오면 그 난민들 들어오면 막 사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야. 자, 이들을 객가라고 하는데 이 외래인 객가하고 본지인 간에 어떤 다툼이 많았어요. 여기에 뭐그차 생산지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요런 그 외래인과 본지인의 다툼을 우리 뭐라고 해요?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는데 개투라고 하죠. 그래서 개투가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상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객가 출신들이 어떤 자체 무장 객가 개투를 위한 하기 위해서 자체 무장을 키우는 과정에서 뭐냐면 그 무장 조직을 갖추는 것도 요구와 연결돼 있죠. 자체 무장 조직을 갖추면서 배상제가 이제 군사 조직이 바뀌면 군사 조직화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서양의 배와 강동 입항과 이제 출항 절차를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시기가 이제 19세기 중반에 쓰여졌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남경 조약 이전, 그 아편전쟁 이전에 공인무역과 관련된 거예요. 자, 원래 이제 청나라는 청계령을 내렸고 정성군 같은 반창 세력들 막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정성군이 토벌돼서 전해령을 내렸고 이 청계령을 해체하고 뭐냐 4개 항구를 개항을 해요. 그래서 요때는 외국 사람들이 4개 항구를 갖고 이제 통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번성하고 또 외국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청나라 한족들과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4개 항구 중에 1개 항구만 열죠. 강동의 원해관만 열어. 원해관에서 이제 관리가 직접 청나라 그 외국 사람들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하는 게 아니라 공행을 내세우죠. 양키놈들, 서양놈들은 그냥 금수하고 똑같다. 어떻게 금수하고 우리 같은 중화의 나라 동양 그 같이 상대하냐. 그래서 이 공행들이 외국 상인들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그 다음에 또그 외국 상인들 품을 올리면 품을 전달해갖고 이제 원해관을 전달하는 중개 역할도 해요. 예. 그래서 이 공행을 통해서 무역했던 그 공행무역이 그 당시 19세기 초중반 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권력제부터 이제 실시했던 건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공행의 역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인데 뭐 각자 읽어보시고, 요거는 그 관련된 내용만 읽어볼게요. 자, 저자는 미국인으로서 1825년에 강주에 처음 도착한 후부터 1844년까지 미국 상사 주재원으로서 강주에 거주하면서 보고 겪은 것을 기록했다. 자, 이거는 아편 전쟁 전에 강동 체제에서 그 외국 무역선이 강주에 도착하여 행선과 통역을 구한 한편, 하문을 검사하고 선박의 크기를 측정하여 대인을 통해서 세금을 낸후 하문을 하역하는 것, 차 비단들을 구입하고 선적하고 납세 등의 절차를 거친 출연한 것, 중국 해관 관료의 접대 등을 강명했다. 근데 이런 이제 사무적인 것들은 행정적인 것들은 중국 그 관료들과 직접적으로 한게 아니라 주로 누굴 공행을 통해서 공행을 통해서 예 그래서 공행이 중간에서 갖고 그걸 대행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사상이 꼽힌다 그래갖고 이제 마음이 고기다 이거 심증이죠. 이거는 왕수인의 사상이죠. 양명학을 창시한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야? 육구연의 영향을 받았죠. 송나라 때. 이 심증리는 뭐하고 이제 대립되는 거야? 성증리. 네. 네가 성에 있다. 네. 성에 네성 안에 네가 있다라는 그 성리학의 이론과 대비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인데 이거는 이제 점승로로서 그 당시 왕수인하고 이제 그 제자 간의 대화 내용을 정리를 한 거야. 그래서 점승론이 나오면 이건 양명학이다. 그리고 왕수인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점승론하고 관련된 내용은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관련된 사료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서해가 물었다. 서해는 왕수인의 제자죠. 지극한 선을 단지 마음에만 구한다면 천하 사문의 이치는 모두 구할 수 없을까 염려됩니까?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심증리를 해갖고 니의 곡성이 그러니까 마음에 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선생님이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누구겠어요? 이거는 네. 왕수인이죠. 마음이 꼭 이다. 마음 자체가 니가 있다. 천하에 또 마음 밖에 사문 있고 마음 밖에 이치가 있겠느냐? 서해가 물었다. 예컨대 어버이를 섬기는 호도, 임금을 섬기는 충성, 벗을 사귀는 믿음, 백성을 다스리는 어진 등그 사이에 수많은 이치가 있으니 살피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자, 이건 뭐냐? 마음속에 네가 있는데 왜 밖에 뭐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는 이제 성리학적인 내용을 한 거죠.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네가 이에다가 효도도 있고 충성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인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아직도 세상의 이치를 밖에서 찾냐 탄식하며 말하기를 자 인하학설이 가진지 인하학설이 진리를 가진지 오래되었으니 인하학설이 뭐예요? 이들 밖에서 찾는 성리학을 얘기하죠. 어찌 한마디로 아들 깨우칠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 하나하나 뭐냐면 그 뭐냐 반박을 하죠.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 게시판에 질문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그 태조학파 얘기하면 태조학파의 특징 중에 인간의 욕망을 인정한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동계에서는 그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죠. 누가? 양명학, 왕수인이. 약간 말이 안 맞는데 다 맞아요. 왜냐면 태조학파는 나중에 생긴 거야. 그러니까 왕명학에 대해서 좀 극단적으로 이제 좀 좌파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고 심도 욕망이다. 그래서 마음에 욕망이 있으니까 욕망도 인정해줘야 된다고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그 당시 그 왕량문까지는 그 인간의 욕망을 뭐냐면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욕망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 거죠. 태조학파는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통제하는 데 있는데 얘네는 이제 사욕 때문에 원래 타고난 동심이 양지가 가려져 있다. 그래서 사욕을 뭘 통해서 건물 치지의 방법을 통해서
걷어내야 된다. 예, 건물치지 제가 동계 설명할 때좀 얘기를 했죠. 그 성리학적인 건물치지요. 좀 다르다고 했죠. 아직까지는 양명학대까지는 그 인간의 사욕을 좀 부정시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양지를 둘러싸이면 원래 타고난 양지가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건데, 태조학파부터는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고 그걸 적극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좀 달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치라는 것은 모두 마음속에 있는 것이며 곧 마음이 곧 이다. 마음의 사욕으로 가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천리니 조금이라도 밖에 무엇 하나 가져갈 보탤 것이 없다. 외부에서 진리를 찾지 말고 내부 속에 있는 천리. 천리는 뭐겠어요? 양지죠. 예. 양지에서 찾아라. 양지가 올렸는데 우리가 이제 사욕이 있기 때문에 가려도 잘 발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욕을 없애라. 건물치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부정시했다. 이거는 뒤에 태조학파 견해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좀 인지해 두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고,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해설. 자, 양명학은 왕수인의 수입된 철학이다. 자, 이 글에 그래서 제자 서해의 질문에 대해서 심증이라 하는 것은 주제의 성증이와 대비되는 양명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또 양지가 곧 천리다 라고 하는 그의 주장은 주제와의 각각의 사람의 그 이치가 있다고 주장한 전면에 대립하면서 명중기의 중국남부에 지방과 급속히 퍼져나가다가 주제학 중심의 사상계에 충격을 주었다. 정승록은 왕수인 제자들이 선생의 학술에 대한 말씀과 학문을 놓은 편집을 못 가서 엮은 글이고 주자의 근사욕과 함께 심려를 빼놓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전승록은 왕수인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 근사록은 그 주자가 관련된 글이죠. 예, 그래서 요거 전승록 나오면 왕수인, 그다음 근사록 나오면 그 주자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나라 때는 이렇게 양명학문이 있었던 게 아니라 경세적 학풍도 있었죠. 경세 실용학도 있었잖아요. 실용학파도. 그래서 이제 요런 경세적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그 접근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육줌이라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자, 이 당시 이제 육줌은 그 사치를 해야지만 소비를 해야지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할 수 있다. 왜 서치를 뭐냐면 나쁘다고 생각하냐? 그만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소비가 필요하다. 사치의 경제학을 강조해. 그러니까 약간 박제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박제가 우물론을 주장했잖아요. 예. 우물을 계속 파야지만 계속 퍼다 날려야지만 계속 밑에서 샘솟기 때문에 먼저 소비가 중요하다. 삽지도 먼저 사치를 해야지 소비를 해야지만 생산을 할거 아니냐. 그 지금 똑같죠. 소비가 잘안 되면 생산이 안 되잖아요. 경제 침체가 일어나고. 자,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야.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뭐 각자 읽어보시고 밑에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육중은 상의 사람으로 경제 사상가이자 문학가이며 죽은 뒤에 예부신랑으로 재수하였다. 명중기 때 경제의 번영으로 사치가 민생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치의 경제학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예. 그는 사치의 작용을 가정하고 풍수의 사치를 상품 경제 발달할 수 있는 결정적 원인으로 보고 소주, 왕주, 상해 등지에서 그에서 등지가 그래서 번영하고 발달했다고 했다. 그의 주장은 명중기 이후 강남 지역에 나타난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반영한 것이라 할수 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다음 시간에 그 밑에 항주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51번이에요.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51번입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자, 토요일 날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주 강의죠. 이번 주 강의는 일요일하고 월요일 날 진행할게요.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